식사지기 시간에 서기 전에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을 아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잠깐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이 저희를 향하여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정결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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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귀한 향기 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 제사가 아니라 아벨의 제사로 주 앞에 드림받을 수 있는 귀한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주 앞에 온전히 태움받을 수 있는 저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서희주 부교님 그리고 우리 집사님 저를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우리 일부 예배지만 한번 성경 공부지만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공복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듣고 자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아멘. 믿음으로 깊은 웅덩이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이 저희들과 함께 계십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자리 앉으세요.
무릎 꿇고 마음의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 주께 주님을 만나게 우리의 마음의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 꿇고 찬양합니다. 무릎 꿇은 사람, 그 사람이 주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자인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주가 유월된 그날 기억하며 주여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저주를 유월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의 보좌 앞에 나가길 되기를 원합니다는 마음으로 찬양하십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이 모두 일어나서 찬양하십니다.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예수님 이름으로 아멘.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주님이 이 시간에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다 같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어디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13절 제 성경으로는 386쪽입니다. 386쪽 베드로 후서 몇 장이죠?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저희 뜻대로 계획하고 사는 것을 포기하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뜻대로, 사라의 뜻대로 함으로 여종, 애굽의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이스마엘 아들을 낳음으로 그렇게 기쁘게 지냈지만 13년 동안 주님께서 침묵하신 것을 보며 저희들의 삶도 우리의 뜻대로 하다가 주의 음성 듣지 못하고 우리 인생을 마칠까 두렵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경건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기 오늘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는 이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더 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저희 인생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한 저의 아버님으로 생각했던 작은 아버님을 보내고 휴가를 다녀오자마자 주일날 밤에 돌아오는데 돌아가신 그 소식을 듣고 일주일을 어떻게 지냈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인생을 살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까이 보내주시는 사람들이 참 참으로 소중하다. 그리고 같이 있을 때에 정말 사랑하며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저는 대가족에서 살았거든요. 정말 저희 가족은 정말 많았어요. 우리 집이 종가 집안이었기 때문에 제 평생에 그냥 저희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고 사는 것을, 그래서 저는 어릴 때 대가족에 살았으니까 사람들을 일찍부터 알았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형제 네 명에다가 또 삼촌 네 분에다가 고모님에다가 또 고종 사촌 언니에다가
또 아재 한 분이 또 부모님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그분들을 다 거두셨어요. 그러니까 그 가마솥을 큰 가마솥에다가 맨날 이렇게 어머니가 불을 떼시고 그 식구들을 아버님 그 할아버지 할머니 또 밥상 따로 대하셔야 되고 또 아버님 또 삼촌들 또 밥상 해야 되고 그래서 참 어머니가 정말 고생을 너무너무 많이 하시고 사셨다 그랬는데 똑같은 할아버지 할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도 어떤 삼촌은 너무너무 저희 어머니한테 참 잘 못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많이 도와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마운 걸 전혀 모르는 그 제가 어렸을 때에 똑같은 이렇게 작은 아버님을 이렇게 보면서 참 어떻게 엄마 아빠가 똑같은데도 이렇게 사람이 다르나 사람이 똑같지가 않아요. 정말로 사람이 똑같지가 않아요. 근데 그 서울에 계신 작은 아버님은 그 제가 어렸을 때부터도 너무너무 착하신 거예요. 그래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기보다도 물론 그런 것도 도와주셨겠지만 그 마음으로 말 한마디가 얼마나 제 마음에 용기를 주고 그 사랑받는다는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그 회갑하시자마자 돌아가셨어요. 그 제가 지금 회갑이 됐으니까 제 나이에 이제 돌아가신 거죠. 아버님은 이제 공무원이셨으니까 그냥 맨날 직장에 가시고 오시고 하니까 저는 그 아버님과 이렇게 시간을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냥 땡카면 가시고 땡카면 오시니까 그리고 거의 아버님과 대화를 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가족은 많았는데도 그래서 아버님 가면 늘 말씀이 없으시고 아버님이 키가 183 아버님이 굉장히 키가 크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아버님 결혼할 때 처음으로 결혼하는 날 아버님을 보셨는데 너무 키가 크가 우리 어머님 키가 작으시거든요. 깜짝 놀래가지고 예 내가 결혼할 때 너희 아버지 눈을 얼굴을 처음 봤다 이렇게 인사하면서 그러시면서 그래서 그 아주 착하신 아버님과 아버님을 그 작은 아버지가 늘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 어머님한테 형수님 정말로 감사하다 그러고 그래서 서울 작은 아버지를 저희들이 대학까지 다 보내드렸거든요. 그 에이지 때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과 우리 어머님이 고생을 애들 다 대학 보내야 되지 삼촌들 다 대학 보내야 되지 그러니까 참 어려웠는데 똑같이 도움을 받았던 다른 삼촌은 고마운 마음을 별로 표현을 안 하는데 더 고맙다 그리고 특별히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아무튼 이제까지 그렇게 좋은 가족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 울기도 많이 울고 감사도 많이 하고 그랬더니만 이번 주 금요일 날 저희들 그 사가님들 또 부흥회가 좀 있어가지고 저녁 금요일날 7시 부흥회 있어가지고 우리가 금요 기도에 소수가 나오는데 하지 말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니다 한 분이라도 나오면 금요 기도에는 계속하고 한 분도 안 나와도 그냥 계속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금요 기도를 이제 7시에 사가님들 그 부흥회를 하고 8시에 우리 부흥회를 또 다시 교회에서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 교회를 내가 끝까지 지키겠다고 작정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큰딸 미셸을 보내셔가지고 미셸이 저희들이 피닉스에 있을 때에 금요 기도에 빠지지 아니하고 20살, 21살, 22살 계속 금요 기도에 와서 같이 막 눈물로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기도회가 끝나면 걔 앞에는 맨날 그 하얀 그 티슈가 눈이 온 것처럼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니까 그게 쌓였어요. 그런데 얘가 이제 직장을 가지고 시카고로 갔잖아요. 그러면서 그 에어라인에서 일을 하니까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고 하니까 얘 마음이 너무너무 이제 갈급한 거예요. 너무너무 마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난 금요일 날 금요 기도를 포기하지 않냐고 금요 기도를 했더니만 그 딸이 시카고에서 휴가를 맞아가지고 와서 그 금요 기도를 밤 늦게까지 잃어버렸던 그 주님을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것이 그래서 이번 일주일은 작은 아버님 돌아가셔서 울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막
그렇게 했더니만 하나님이 자녀를 통해서 축복하시는 거 있죠. 여러분들도 삶이 힘들고 어렵고 나갈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은 금방 응답해 주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바로 이때에 우리 정교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그 방음받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고 지난 저희들이 휴가 갔을 때 정교님이 방언을 받는 방법 그러면서 막 공부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사 어제 새벽에 우리 정교님께서 또 방언의 선물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그래서 우리는 경건한 행실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눈을 떠야 되는데 영적인 세계에 어떻게 눈을 뜨느냐? 악한 영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가 있고 그래서 우리를 어떠한 형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악한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도 있고 천사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 그와 같은 그것을 보고 영국에 있는 그 흑인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하나님께서 그 영성을 아주 깊게 하셔가지고는 그거를 그 흑인 목사님이 만화로 그리셨어요. 근데 그분은 귀가 안 듣겨요. 귀가 안 듣기는데 그냥 영상을 만화로 5분짜리가 야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붙들려서 주님이 보내시는 그 천사로 말미암아 보호함을 받고 마지막에 나팔 소리를 듣고 준비해서 올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안 그러면은 우리가 다른 곳에서 마음을 빼앗겨서 이 땅에 머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지난번에도 한번 이 영상을 봤지만 제가 이번에 다시 봤을 때에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그 비밀을 알 수 있는 그와 같은 귀한 영상이 5분짜리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뭐라 그랬어요?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철유가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지어다.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이 행실을 거룩하게 해라. 경건함으로 끝까지 지켜라. 그것은 뭐를 지키는 것이다? 첫 번째 입을 지키고 두 번째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공격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떤 생각이 들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내시고 주여 제가 경건함으로 거룩함으로 제 입술을 제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